Jeremy the Gourmet.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상가조합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요. 이제 상가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들 간에 합의가 원만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상가조합원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은 이제 전체 동의율 75%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때 상가는 전체 한동으로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상가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규정을 둔 거는 이제 상가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조합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조합 설립이 되고 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합의 어떤 중요한 사항들은 모두 총회 결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상가 조합원이 비교적 소수이기 때문에 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권리 관계나 뭐 의무 관계 같은 것들이 좀 상가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상가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상가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사이에 여러 가지 사항들에 관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민사적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고 이후에 뭐 이런 것들을 총회에서 안 하기로 결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민사적 합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곳에서도 상가 조합원들 아파트를 주기로 합의를 한 사례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서울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 입지가 좋은 곳들 위주로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목동, 용산 같은 곳들은 상가 조합원들에게도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한 사례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상가 조합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이 절차를 넘어선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가 조합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재건축 사업 자체가 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음마아파트 사례를 통해서 볼 수도 있겠죠. 여기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조합이 설립됐어요. 한 20년 만에 조합이 설립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이 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가 조합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가 부지가 한 2,0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상가 조합원은 500명 정도가 되는데 상가가 이제 아파트 초입에 있다 보니까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가 조합원들이 재건축 사업을 원치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해서 합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가 위치도 이때 이제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분산해서 배치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 들이 합의를 해서 현재 이제 상가 위치를 그대로 고수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때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하는 사례들도 꽤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보통 일반 분양가로 분양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분양은 잘 아시겠지만 청약을 통해서 수분양자를 가려내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재건축 사업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일반 분양가로 분양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느니 이제 상가 조합원에게 같은 가격으로 아파트 분양 기회를 준다 라고 하면은 이제 아파트 조합원 입장에서도 이득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상가 조합원들의 어떤 재건축 사업 진행에 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일반 분양 수입 자체는 줄어들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조합원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이제 혜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주요 단지들에서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관리 처분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원밸리 있어요. 그리고 메이플 자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서울에서 그 반포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서 이제 상가 조합원들도 아파트를 원하면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반포 1주구 있어요.
반 뿔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굉장히 8,000세대 가까이 되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여기가 이제 분양을 하고 나면은 분양가가 가장 높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상가값이 아파트 값에 비해서도 굉장히 비싸졌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나와 있는 매물을 보니까 상가 매물이 대지 지분 10평짜리인데 50억 원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상가 값이 아파트 분양권에 준해서 이제 그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밖에도 이제 아까 언급한 대치동 음마아파트라던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뭐 잠실 장미아파트, 그리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뭐 여의도 시범 아파트라던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과 같은 주요 단지들에서도 상가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이제 분양하기로 합의가 이뤄지거나 합의가 거의 유력한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상가 조합원에게 이제 아파트를 분양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반드시 아파트 조합원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상가 조합원에게 어떤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수익과 비용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수익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반 분양 수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보통 이제 조합원 분양가에 비해 더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세보다는 더 낮기 때문에 보통 이제 청약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청약 경쟁률 같은 것들이 높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상가조합원에게 조합원 분양가가 아닌 일반 분양가로 분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 분양 수입이 줄어들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조합원에게 가해지는 손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오히려 제3자에게 뭐 일반 분양을 하는 것보다 상가조합원들에게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 수입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상가조합원들의 어떤 재건축 사업에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뭐 이런 이유들로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 뭐 강남이라던가 뭐 여의도라던가 용산이라던가 이런 곳들에서는 상가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해주는 걸로 결정한 단지들이 많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상가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사이에 수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게끔 하는 게 독립정산제의 약정인데요. 이제 아파트 조합원 입장에서는 상가조합원들과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대우말이나 1, 2차 아파트를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여기 수익성에 관한 사항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간단히 상가와 아파트 재건축을 했을 때 수익성을 좀 살펴보면, 이 독립정산제로 재건축을 진행했을 때 상가 쪽에서 수익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파트 쪽에서도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을 해주는 대신에 여러 가지 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우말이나 1,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가가 대지만 봤을 때 한 1,000평 정도 되거든요. 상가조합원은 175명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상가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제3종 일반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허용되는 용적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300%까지가 되니까 이제 건축물을 3,000평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우말이나 1, 2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동백역 초역세권 단지잖아요. 그 단지에 이제 건폐율 그리고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그 동간 간격이 좀 넓어서 쾌적하다라는 장점들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가 예전에 지어졌을 때 이미 기부 체납을 했던 도로들이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면은 상가를 1층 스트릿 상가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분양가를 좀 높여서 지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여기 대우말이나 1, 2차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해운대 마린시티 해변에 다녀왔는데 사람이 정말 꽉 차 있어요. 그냥 한번 가보시면은 여기 그냥 서울의 명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쪽을 보면은 거의 스트릿 상가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주상복합 형태의 이제 상가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 안쪽에 뭐 이런 상가들이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대우말이나 1, 2차에서 1층 스트릿 상가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재건축 단지의 건폐율을 좀 조정을 해서 상가는 1층에 이제 스트릿 상가로 설계를 하고 아파트를 바다뷰가 좀 최대한 많이 보일 수 있게 고층으로 좀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단지 가치도 높아지고 재건축 수익성도 이제 좋아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단지고요. 그리고 3,000평을 전용 한 12평에서 13평 정도 상가로 쪼개보면은 총 한 229호실 정도가 나온다라고 이제 설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상가 조합원이 175명이잖아요. 이제 추가 분담금 없이 상가를 이제 분양을 한다, 조합원 분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나머지 54호실 정도가 또 일반 분양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이렇게 상가 수입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해운대 상가 시세를 한번 보니까 이 대우마리나 1, 2차 근처에 분양된 상가 1층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한 평당 거의 1억에 지금 분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해운대 구남로 메인 상권 쪽을 보시면은 상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상가 1층 전용 면적 한 평당 여기는 2억에서 2억 5천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대우마리나 1, 2차 같은 경우에도 1층 스트릿 상가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평당 미래 가치까지 고려하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시세를 형성할 걸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상가 일반 분양 수입만 최소한 1,0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평당 공사비를 한 900만 원 잡는다라고 하고 이제 기타 사업비를 좀 넉넉하게 잡더라도 이 상가의 수익이 한 500억 원 정도는 되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상가에서 발생한 수입은 상가 조합원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죠. 독립정산제 약정을 했을 때.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의 어떤 합의들이 이루어져서 좀 전체 아파트 단지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상가 조합원에게 뭐 아파트를 분양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단지 그리고 아파트 조합원 입장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대우마리나 1, 2차 아파트는 이제 막 예비진단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모두 통과가 되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 절차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추가 분담금이 과연 얼마나 나오냐 이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이 최근에 부산 수영구의 삼익비치에서 추가 분담금으로 한번 논란이 됐었어요. 이 삼익비치는 현재 이제 부산에서 재건축 단지 중에 가장 비싼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용적률과 대지 지분으로 봤을 때는 뭐 재건축 수익성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단지죠. 그런데 이 재건축 수익성이라는 거는 뭐 평형 구성을 어떻게 하냐, 또 배치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얼마나 이제 단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설계를 할 때 좀 창의적으로 하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크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익비치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으면서 추가 분담금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도 예상 값이죠. 그래서 전용 84형에서 전용 84형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합원 추가 분담금만 7억 원 가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이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세대 구성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여기는 이제 고층 60층으로 짓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커튼 월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기존 세대가 3060세대 정도인데 이제 총 건설되는 세대 수가 330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 분양 수입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20, 30평대가 60% 이상을 지금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건축이 되고 나면은 40평대 이상이 뭐 70% 이상 이제 구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반 분양 수입이 별로 없으면서 이제 평형을 넓혀서 짓게 되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추가 분담금 산정한 그 기준을 보시면은 공사비도 평균 600만 원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착공 전에 공사비가 다시 정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최근 이제 900만 원대 공사비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 분담금은 더 늘어날 수 있는 단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우마리나 1, 2차가 재건축이 됐을 때는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전략적으로 평형을 좀 구성을 해보고 또 상가 같은 것들을 스트릿 1층 상가로 좀 배치
배치를 한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을 좀 창의적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로서 추가 분담금 거의 없이 이제 동일 평형대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대략적으로 설계를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200세대 정도가 건설이 되고 상가는 한 230호실 정도 이제 건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조합원 숫자의 두 배가 이제 건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조합원 물량만큼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는 최근에 분양가격이 뭐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근 단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동 3구역이라던가 3호가든 아파트 그리고 삼익비치 중동 5구역 평균을 적용을 해봤고 공사비는 지금 평당 900만 원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사업비도 넉넉하게 이제 공사비 한 70% 수준으로 잡았어요. 이때 이제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비례율이 거의 127%가 나온다라고 산정이 돼요. 그래서 이때 비례율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00%가 넘으면 사업성이 좋고 그리고 100%가 안 되면 사업성이 나쁘다고 보는 게 이제 통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 비례율이 뭐 100%를 넘는다라고 하면은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우마리나 1,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례율이 127%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대단히 사업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추가 분담금을 한번 계산해 보면 비례율 127%로 계산했을 때 오히려 추가 분담금 내는 게 아니라 일부 수익을 또 환급을 받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단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환급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조합원에게 돌려주기보다는 단지 가치를 좀 더 특화하는데 이제 환급분을 쓰는 사례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추가 분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일반 분양 수익 은 제가 4,250만 원 정도로 잡은 거고 상가 분양 수익은 또 추가를 안 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반 분양 수입이 더 늘어나고 상가 분양 수입이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재건축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31평 기준으로 공시 가격이 한 7억 원 정도 돼요. 대우마리나 1, 2차 아파트가. 이때 조합원은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비례율 곱한 금액을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때 비례율이 127% 정도 아까 나왔었죠. 그렇게 되면은 7억 원에 이제 127% 곱하면 한 8억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조합원 분양가를 한 2,500만 원 정도 잡는다라고 했을 때 30평 때 분양받으면은 분양가가 7억에서 뭐 8억 사이 이렇게 그 구성이 되거든요. 그럼 8억 8천만 원에서 7억에서 8억 사이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공제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더라도 오히려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청산금으로 일부 돌려받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우마리나 1,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초기 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비 계획을 얼마나 잘 수립하는지에 따라서 재건축 수익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최대한 줄여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커뮤니티 시설을 좀 차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1층 스트릿 상가 같은 것들로 이제 상가 분양가를 높인다거나 또 해운대 마린시티와의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리고 동백역 역세권 입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건축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단지다라고 보실 수 있고 실제로 둔촌주공 아파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상가와 아파트가 협의가 잘 돼서 그래서 상가 통합으로 이제 건축물 배치 문제를 좀 풀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이제 재건축 단지에 한 140억 원 이상의 수익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공사비가 좀 급등하고 50층이 넘어가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또 설치해야 되는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또 비용과 수익을 좀 철저히 따져서 층수 같은 것들도 좀 설계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에 서초구 반포동, 반포 1주구 잘 아실 텐데 여기는 더 높은 층수로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사비를 봐서 35층으로 그냥 정비 계획을 확정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더 높게 설계하는 게 반드시 조합원들에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도 사실 대우마리나 1, 2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익이 좋아요. 수익이 좋은데 이제 정비 계획을 보다 전략적으로 수립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